그래서 지연이 뒤에 10일 만나요. 네. 오케이. 뭐 어떤 내용을 배우셨나요? 지난 시간엔 뭐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는 너는 뭐 갖고 있냐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그래서 너는 애완동물 갖고 있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번에는 나름 조금 달라요. 뭐뭘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 똑같은데.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Does she have a bike? Okay.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그러면 does she have 위에다가 뭐쓸것 같아요? She have a bike. She have 왜요? She has를 쓰겠죠. 여기 읽어보세요. She Okay, 여기 읽어보세요. has. Does she have? Does she have? 자, has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has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has의 뜻이 뭘까요, 그러면? 뭐라고요? 단어에 has가 안 나오던가요? has가 무슨 뜻인가요? 아, 그녀의란 뜻이다. has가 무슨 뜻인지 알아갖고 오세요, 다시.